걱정인데요. 국민이나 또의 애주가로부터 다른 인물이나 품질과 관련해서는 전혀 크레임이 없는 그런 좋은 주류를 생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제도에 맞춰가지고 또 차분하게 준비하실 건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 이 새로운 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그 규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주류안전정책과에서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그 위생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1인 가구로 혼밥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됐는데요. 또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진행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말씀드리고 사례별 위반사항 그리고 주류 품목조절 보고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 안에 그 안에 세부적인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원료라든지 부자재 같은 분리 같은 거 분리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이상용 사무관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그간 변화된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의 여러 사항을 듣는 자리로서 서로 마련한 것입니다. 근본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들의 주류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통해 안전한 주류 제조 유통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경인식약청에서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류위생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주류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증강과 업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